마베르만. 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체험단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엑시멍크루님. 리플렉션팀은 유튜브 시작 후 첫 몇 년간 컨텐츠에 필요한 협찬과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고, 이에 따라서 신생 유튜버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제품이죠. 네, 제품이 있어야 또 저희가 지속적인 컨텐츠를 할 수 있다는 거.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신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이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업적인 거 그리고 세차, 뭐 둘 다 놓칠 순 없죠.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경제력이죠. 네, 돈이 듭니다. 그리고 제품을 또 구매해야 되고, 그 마음을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. 리플렉션 채널에서 진행하는 루미너스사의 뱀파이어 플러스라는 제품인데, 이 녀석은 초고농축 철분 제거제, 고점도를 통한 높은 점착력, 오염과 철분 제거, 고온에서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. 어느 부위에나 안전한 중성, 그리고 우수한 힐 세정력, 올인원 제품. 네, 요 정도가 이 제품의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포장이 아주 섬세한 포장이에요. 철분 제거제는 목적이 철분 제거기 때문에 딴 거 다 치우고 철분 제거가 잘 돼야 됩니다.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낚시로 치면 굉장히 물때가 좋습니다. 지금 네, 귀뚜라미 소리 좋고 차도 안 다니고 황금 시간대입니다. 현재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네, 한번 가보시죠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
지금까지 루미너스의 뱀파이어 플러스 신제품 철분 제거제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, 희석비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:3부터 1:10까지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희석비를 널널하게 해서 이 제품의 성능이 보장이 돼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. 뭐 이렇게 연하게 희석을 했는데 성능이 나온다면 당연히 또 진했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오겠죠. 뭐 돈 아깝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이야 뭐 요즘 케미컬들이 또 가격대가 상향 평준화 되는 상황에서 루미너스의 신제품 제가 평가하는 건 뭐 별 다섯 개 중에 별 네 개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돈값은 한다. 그리고 희석비가 굉장히 자유롭다. 세 번째는 스노우폰과 일반 트리거, 그 다음에 일반 압축 분무기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가 있겠고, 뭐 루미너스야 또 대한민국 제품이니까 외국 제품들도 좋은 제품 많지만 대한민국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여름밤에 휠 디테일링 겸 루미너스의 뱀파이어 플러스 신제품을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한번 느껴봤습니다. 개선점은 캡을 좀 다른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또 워낙 독한,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좀 독한 축에 속하는 철분 제거제고, 또 우리 건강을 생각했을 때 뭐 혹은 뭐 신체 안전을 생각했을 때 용액이 샌다든지 또 뭐 차량으로 이동 중에 보관 중에 누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런 캡 말고 차라리 다른 방식의 좀 안전한,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셉니다. 네, 이리 세요. 이게 흐르고 닦으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소분할 때 혹은 희석을 할 때 이렇게 세는 부분이 좀 생기니까 요건 보관도 그렇고 좀 그냥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캡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좀 안전한 캡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뭐 옆을 타고 그러는 그런 불상사 불편한 점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. 뭐 요거밖에 없어요. 네, 불편한 점이.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, 어떻게 보면 간만에 휠 닦는 재미를 느낀 그런 시간이었고, 희석비를 아주 연하게 했기 때문에 피떡이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. 네,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맥시멈 크루 구독, 알림,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그 알림창에 영상 업로드 했을 때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맥시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